안녕하세요. 천아트 작업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그려본 곳은 5월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분홍색의 낯달맞이 꽃입니다. 낮에 꽃이 핀다고 낯달맞이 꽃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이기도 하고 뿌리부터 씨앗까지 모두 유용한 약초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꽃말은 무언의 사랑이라고 하네요. 꽃말도 참 예뻐요. 이번 시간 사용한 재료들입니다. 같은 물감이 없으신 분들은 비슷한 색상의 물감들로 대체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꽃의 형태를 사진으로 관찰해보면 분홍색의 둥글고 넓은 형태로 4장의 꽃잎이 있고 각각의 꽃잎에 든 가느다란 분홍색의 꽃잎맥이 보입니다. 꽃 위치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레몬 옐로우를 붓에 콕 찍어서 동그라미 형태를 내어주세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흰색 물감을 천이에 섞이게 바르면서 꽃 가장자리 안쪽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이어서 바로 물감이 마르기 전에 화이트와 마젠타를 섞은 연한 분홍색으로 둥글고 커다란 꽃잎사귀를 한 장 한 장씩 표현해 줍니다. 꽃잎 끝으로 갈수록은 마젠타의 비율을 조금 높여서 형태의 입체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실 때 활짝 피어있는 모습의 형태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다양한 각도로 피어있는 꽃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 꽃의 실물 사진을 보고 형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스케치가 없이 그리기 때문에 바로 그리시기 부담스러우시면 기화펜이나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송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구도를 잡아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줄기와 꽃봉우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새필을 이용하여서 꽃들이 연결되어지게 줄기를 그려주시고 꽃들 사이사이에는 길고 둥근 모양의 봉우리를 여러 개 그려봐 주시면 됩니다. 봉우리를 그리실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형태가 굵어지게 갈수록 힘을 주면서 터치하며 그려봐 주세요. 꽃봉우리 초록 색상에 마젠타를 소량씩 섞어서 그라데이션 내어주면서 그려보시면 물들어가는 꽃봉우리의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리다가 꽃이 허전해 보여서 꽃잎의 잎맥을 바로 표현해 주었어요. 새필에 마젠타를 콕 찍어서 가느다란 선을 꽃잎의 중앙에 한 줄을 그어주시고 그 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한 줄 한 줄씩
곡선의 형태로 그려나가줍니다. 이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선이 굵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붓끝으로만 그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줄기를 주변으로 잎을 그려봐 주겠습니다. 초록에 마젠타를 섞어서 톤 다운된 초록색으로 줄기 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반반씩 두 번에 걸쳐서 곡선의 형태로 잎사귀를 표현해 줍니다. 잎사귀의 형태들도 다양하게 그려주면서 꽃 주변을 채워나가주세요. 옐로우 오페크를 녹색과 섞은 연두색으로 밝게 보이는 잎사귀들도 표현해주면서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잎사귀들을 표현해 나가주세요. 그리는 중간에 꽃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옆을 보고 있는 꽃도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꽃의 수술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수술 부분이 너무 거대해지거나 묘사가 과해지면 공들여 예쁘게 그린 꽃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섬세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잎사귀 인맥을 그려 꽃을 정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잎사귀의 인맥은 벨벳 브라운이나 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는 하는데 좀 더 밝은 느낌을 내어주고 싶어서 화이트에 초록색을 아주 소량 섞어서 세필붓으로 표현해줘 봤습니다. 인맥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해버리면 그림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큰 잎사귀 몇 개 몇 개에만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인맥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완성하고 나니까 활짝 핀 꽃처럼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낯달맞이 꽃 그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